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어제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도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온도가 더 내려가려나 봐요. 이렇게 밖에 저희 밖에 보이는 정원에는 벌써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예쁘게 물들고 있죠. 이렇게 단풍나무들이 빨갛게 또 노랗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월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밖에 있는 식물들이 들여와야 돼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제대로. 막 정신 없기만 하고. 그럼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흐리려나 보다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파란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가을 하늘입니다. 하늘에 바늘을 콕 찔끄면 파란 물이 확 쏟아질 것 같은 그렇게 파란 하늘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저희 다육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하고 있습니다. 플로라, 동황마리아, 오렌지 립스틱, 오렌지 립스틱인데 이렇게 물이 들긴 들었는데 조금 덜 예쁘죠? 가이아 보세요, 가이아. 진짜 환상적입니다. 가이아 너무 예쁘죠?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이 잘 들은가 봐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요거 퍼플 샴페인. 많이 다져져서 얼굴이 되게 작아졌어요. 엄청 큰 아이였었는데 얼굴이 다져지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쬐끄만해졌네요. 진짜 예쁘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려니까 너무 엄두도 안 나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꽃들이 저희 1층 베란다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금 피고 있어요. 여기 단의 여왕이거든요. 단의 여왕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어요. 근데 단의 여왕이 이렇게 뿌리가 하나인데 줄기가 지금 3개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토동 사장님이 집에 가서 한번 키워보라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저를 주셔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직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요거 보실래요? 얘를 그냥 구석에 여름 내 그냥 물도 안 주고 얘를 그냥 한쪽 구석에 이렇게 놔뒀었거든요. 근데 얘를 같이 놓았어요. 나란히. 근데 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얘는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얘 원종 시클라멘이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잎은 하나도 없고 지금 꽃만 있어요. 근데 꽃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지면서 얘는 이제 지려고 한참 피었거든요. 한참 펴서 이제 지기 전에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계속 피어주고 있어요. 꽃대가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원종 시클라멘. 이거는 예프름에서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는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 보실래요? 요건 지금 잎이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꽃 같죠? 얘가 알테란테라라는 아이인데 요거 토동인에서 요거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키워보라고 주셔서 요게 수경재배도 되고 물에서 어항에다 넣어도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받아왔는데 물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완전히 꽃 같아요. 근데 알테란테라라는 건데 처음 보는 아이인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한 두 달 됐을까요? 화성에 계시는 신영성 언니를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놀러 간다고 했더니 언니가 이렇게 다육이를 언니를 구입하면서 또 저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같이 두 개씩 구입을 해서 저를 또 이렇게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분을 심어서 분에 담아가지고 얘를 적응시키느냐고 밑에 놔뒀었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햇빛 쪽으로 이제 내놔야 되겠어요. 얘 이름이 까망이라는 애인데 이제 까맣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까망이겠죠? 요런데 아직 솜이 아직도 묻어 있네요. 요 까망이. 영생이 언니, 제가 이렇게 심은 거 한번 보세요.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까망이를 담았고요.
또 요거는 블루 드래곤. 저한테 없는 것만 언니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블루 드래곤이라는 애인데 이것도 되게 멋있죠. 이렇게 블루 드래곤. 요거는 미싱유? 미싱유라는 아이고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좀 그래도 잡힌 것 같아요. 미싱유. 이것도 처음 보는 아이고. 요거 마르셀? 네, 요건 또 마르셀. 마르셀이라는 아이인데 요게 얼굴이 3두짜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제가 창들 다 플라스틱에 다 담아놨는데 요거는 선물 받은 거라서 집도 예쁜 걸로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신양성 언니 너무 고맙고요.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요거 초코 향이 난다는 발렌타인 자스민이에요. 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얘가 겁이 나는 얘가 잎이 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마 물이 심어놓고 제가 어제 물을 안 줬더니 그래서 아마 늘어졌던 것 같아요. 얘가 얼어 죽는 줄 알고 제가 근데 끝이 마른 것도 같고 지금 물은 줬거든요. 그래서 얘 급하게 데리고 왔어요. 괜찮겠죠? 지금 잎이 조금 뭔가 싱그럽지가 않아요. 어제 좀 말랐는지. 그래서 이 상태로 데려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글록시니아. 요거. 꽃밭에서 예쁘게 피던 글록시니아. 얘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얘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에다가 이렇게 담아줬어요. 분에다 담아줬고, 얘는, 얘가 아마 페츄니아인가 봐요. 페츄니아도 이렇게 있던 아이 얘들 뽑아다가 이렇게 다 심어줬고 지금 요거는 요것도 글록시니아예요. 요거는 토동 사장님이 이제 꽃이 지면 저에게 이렇게 주시거든요. 이제 한번 또 키워보라고 글록시니아 줬는데 얘가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무름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무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동 사장님이 이걸 다육이는 전문가인데 이런 간염식물은 잘 모르다 보니까 간염식물은 또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 소리는 들어가지고 얘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무름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뽑아서 지금 말렸더니 이제 무름은 이제 그래서 막 잘라줬거든요.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심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말려놨답니다. 네, 글록시니아.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꽃이죠. 요것도 시클라멘이에요. 요것도 시클라멘인데, 요것도 선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근데 꽃이 얘는 좀 커요. 지금 원종 시클라멘보다 얼굴이 큰데, 꽃이 너무 예뻐요.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꽃이 계속 피고 얘는 잎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거실이랍니다. 거실 이제 정리를 하는 중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 바쁘다 보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육이들도 이제 좀 추위에 약한 애들은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베고니아과는 제가 어제 저녁에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밖에 있으면서 물 못 먹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난간 아래는 물이 비가 와도 물이 잘 안, 비가 잘 못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저면간수 해주고 또 해준 아이들.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얘도 어제 저녁에 데려왔어요. 얘는 삽목해서 키워준 건데 제가 이거 밭에 있던 거 화분에다 이렇게 같이 세 개를 다 심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집으로 일단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요 아래는 지금 베고니아 아이들 또 여름에 삽목해놨던 제라두 또 이제 구름이님 주신 제라들 이렇게 꽃피는 아이들 이렇게 페라코늄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이제 밖에 있었지만 이제 저희는 해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 안으로 들여오면서 이제 여기 이제 식물등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식물등을 요 밑에는 완전히 꽃피고 그런 아이들만 여기다 이제 해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진짜. 춥기 전에 얼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빠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식물등을 켜주니까 이런 아이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고니아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갤럭시 베고니아인데 지금 저희 집에 올 때 꽃이 예쁘게 방진맞게 폈는데 얘 지금 오고 나서 꽃을 한 번도 못 보여줬어요. 아마 해가 부족해서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제비꽃, 벌레잡이 제비꽃이거든요. 요것도 안에서만 키우다가 제가 여름 내내 밖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이렇게 커지고 근데 꽃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집들 보면 꽃도 보여주던데 이제 식물등 아래 두면 꽃이 잘 핀다고 했으니까 또 기대를 하고 또 얼굴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얘가 집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새순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는 지금 화재예요. 제가 이것도 나눔할 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낀다라는 애를 하나 보내주셨길래 이거 그냥 꽂아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화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외드로 이렇게 키웠는데 그냥 놔두니까 얼굴 분질을 하고 아주 한껏 멋지게 하도 머리가 무거워서 가분수잖아요. 몸은 갸날프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지대 그냥 대충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서 이거 화재도 늘어진 애가 하나 있길래 이거는 사각꽃 화재거든요. 하나 늘어진 게 있길래 잘라가지고 이것도 삽목을 해놨어요. 여기 삽목을 해놨답니다. 너무 귀엽죠? 지금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다 들여올 거예요. 자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아 페페도 많이 컸어요. 얘 엄마는 없어졌는데 이거 아가가 요거 하나 남아가지고 계속 크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니까 얘가 성장세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또 꽃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지금 이제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요거 천국의 계단 요것도 밖에다 내놨었거든요. 근데 요건 식물에서도 아주 잘 자라요. 요거는 실내에서도 얘는 예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부살이고 있는 장미 허브는 그냥 뽑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계단도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 여기는 이제 기빈석이에요. 너무 웃기죠. 스트레트 카르프스가 아주 비싼 몸값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이 탁자를 제가 이번에 당근에서 나눔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맞는 이렇게 탁자를 이렇게다 놨는데 이게 그래도 70이 넘어요. 75cm나 되는 탁자를 이렇게 나눔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레트 카르프스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런 아이들 낳는데 지금 요 오리엔탈 요 아이는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꽃대 계속 올라오고요. 또 요 사생카라는 스트레트 카르프스도 이제 자기 계절이 됐나 봐요.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사생카도 꽃이 예쁘거든요. 요거는 꽃 올 때 꽃 한번 받던 애고 요거 로루지라는 로루지인데 요거는 요것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런 아가들이 이제 그래도 제법 크고 있습니다. 여름을 잘 이겨내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분갈이 해주려고 아직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살던 대로 그냥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또 잠깐만요. 또 뭐 꽃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인디언 벨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인디언 벨. 하우스님도 인디안 벨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갖고 싶다 했는데 데려왔더니 이렇게 예쁘게 뒷면은 또 이렇게 지금 두송이가 이렇게 폈어요. 계속 피고지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꽃송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올라오죠. 이거 화성에 신영석 언니 만나러 갔다가 언니랑 같이 그 농장에 한번 놀러 갔거든요. 농장에 가서 데려온 건데 너무 예뻐요. 정말. 그리고 꽃 피고 오랜만에 진짜 꽃 소식을 이렇게 주고 있는 꽃대를 올리고 있는 이 아이는 바로 우이엽이에요. 우이엽이 이거 저가 데려올 때 꽃대를 하나 달고 왔거든요. 꽃 한번 폈는데 그 뒤로는 꽃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엄청 기다렸는데 물어봤더니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뭐 묵묵히 궁금하지만 언제 오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이엽이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서 이렇게 예, 여기도
이렇게 꽃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집 우유역. 아, 빨리 꽃을 보고 싶습니다. 우유역 꽃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햇빛도 들어오고 저희 집 아이들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고지고 해야 됩니다. 들어올 식물들은 많죠? 자리는 비좁죠? 그래서 자리는 되는 대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 탁자가 여기 위에 상판은 나무로 된 있어서 지금 제가 요걸 대충 요걸 깔아놨어요. 근데 이제 비닐이로 이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예쁘게 해갖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지금 이렇게 되는 대로 여기저기 자리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탁자예요. 요것도 지금 탁자인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지금 완전히 거실이 이제 식물원이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대충 꽃씨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제 이것도 지금 봉숭아, 요거 겹봉숭아 이렇게 요만큼 땄어요. 있는 대로 제가 따서 이렇게 말리고 요 붕꽃 씨앗도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이제 그 장미봉숭아는 아직 씨가 안 맺혔어요. 그래서 이제 장미봉숭아 씨앗도 받고 씨앗을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 이제 나눔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집 다육이도 또 식물들 또 자리 이렇게 마련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또 저희 집 또 식물원이 되어가는 모습 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씨가 점점 이렇게 또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은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